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해마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월 1일은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조선의 온 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족운동에 의거하여 1920년에 공식 국경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국경일 명칭은 독립선언일이라고 칭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35년간 일본의 지배하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는 시기인데요. 저도 역사에 있어서 무지한 편이어서 조금 어렸을 때는 3.1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등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그저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야?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이 국경일이 된 건지 잘 몰랐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아픈 기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3.1절은 정말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너무 뿌듯하다고 느끼는 날입니다. 일제의 탄압을 저항하며 독립을 계획했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 분은 백범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도산 안창호, 유관순 열사 정도밖에는 알지 못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에 관한 영화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백범 김구 선생님,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3.1절이 언제,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나라를 누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잠시나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대한민국 만세!